타임즈. 네, 이번엔 6일 리슈입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쳤는데 가장 아름답던 녀석이 가장 무서운 녀석이었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섭죠? 네, 가장 아름다운 녀석이 가장 무서운 녀석이었다. 네, 그 말이 공감이 갈 만큼 네. 정말 사운드가 아 확실하구나. 그랬구나. 아 네가 이 가격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죠. 용서 받을 수 없는 네. 이제는 그렇죠. 가격이 이게 가격이 617만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뭐 특히 결혼하신 분들 뭐 살 때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래봐야 뭐 게임기 이런 거 문제, 플스 같은 거 뭐 한 50만 원 주고 이제 뭐 사와가지고 집에 이거 뭐야 막 아이 뭐 이렇게 했어 뭐 이러면 친구가 줬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뭐 용서 받고 이렇게 이게 근데 그 가격이 아니잖아요. 뭐 600만 원짜리 그냥 집에 턱 갖고 가면은 이제 뭐 허락도 안 되고 당연히 용서도 안 되고 네.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 그 렐릭 돼 있는 악기 그걸 뭐 아주 뭐 친구가 쓰던 거 중고로 이거 다 썩은 거 50만 원 주고 사왔어. 이거 안 통하는 거 아시죠? 네, 이제 렐릭도 뭐 그렇더라고요. 안 통하더라고요. 그 다 알아요 보면. 그 다 가보치 보면. 그 가치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딱 이게 딱 그 아우라가 있어. 예. 아니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케이스는 좋지? 근데 케이스는 없어. 새로 샀어. 근데 여보 왜 그 케이스 안에 그 가죽으로 된 종이 이런 거 뭐야? 왜 이걸 왜 보증을 해줘? 왜 이렇게 가죽이랑 안에 종이가 쌓여져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용서를 바랄 수도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잘 합의하시고 네. 네, 잘 그냥... 합의하셔서 이혼하세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ES-335 리이슈 6일 ES-335 리이슈입니다. 시리얼 넘버 100803 네. 깁슨 커스텀샵. 지난 시간에 저희가 335랑 345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점수들을 받았잖아요. 그 스쿼드로 83점, 82점이라는 2점. 아주 놀라운 고득점을 받았는데 과연 오늘 이 기타는 어느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당연히 가성비는 그거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리 사운드가 더 좋아도.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617만원, 건속가는 772만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5cm, 무게는 3.49kg. 그리고 두께가 이게 전반적으로 기본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컴팩트해요. 네. 두께가 원래는 41에 50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38에 48 네. 이 정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38mm. 옆면이 얇아요. 측판이 12프레트 뚫려도 77mm로 뭐 78, 80 나왔던 전작들에 비해서 조금 네, 가늡니다.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센터블락에 솔리드 메이플 들어가 있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VO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네, 솔리드 마호가니 4개, 네, 오센틱 6일 스키니 C쉐입 4개예요. 그래서 스키니 조금 더 네, 뒷둘레가 네. 작은 게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나무 결이 느껴지는 이 4개 질감이 상당히 멋집니다.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라인 더블링. 네. 두 개 살짝 더블링 그 링키. 저기 뭐야 그 레릭도 네. 금속 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세하게. 그리고 너트는 나일론 너트고요. 너트 너비 42.85mm. 아 이것도 너트 너비도 조금 더 좁네요. 네. 다른 것들이 43.053인데 얘는 42.85. 1.69인치, 1.7인치 요 차이가 있어요. 어허. 지판은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5cm, 미디엄 점보 프렛. 그리고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3죠. 네, T타입 아니고 알리코 3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버커 2볼륨 2톤. 그리고 요게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500kg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 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에서 목재의 질감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사운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 기타도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나무에도 그렇고 다 렐릭 처리가 살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광도 살짝 클로젯 같은 느낌으로 네. 네. 정말 미세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다르죠 좀. 오호. 참. 이래서 이렇게 목재 목재 하나 봐요. 네. 그 기본 335, 345에 비해서 나무 질감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느낌이잖아요. 모나진데 네. 하나도 네. 없고. 네. 저절로 쳐지지 않습니까? 네. 기타가? 맞아요. 네. 앰프로 바꿔볼까요? 네. 백 투 더 퓨처 소리 난다. 네. 이게 그 345가 출력 자체는 더 세네요. 예, 근데 얘는 디테일이 되게 좋은 느낌. 네. 그러네요. 저 앰프 앞에 앉아 있잖아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 아, 그렇군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나무 소리가 야, 확실히 이거 치다 좀 못 치겠는데? 이게 335가 벌크업을 하면 345가 되고 약간 대피 위주로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나봐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무대에 345랑 붙었다 뭐 이렇게 좀 연주가 됐다? 앰프 볼륨 좀 올리면 되죠. 되게 간단합니다. 네. 네, 팬더 이제 톤메이킹 해보겠습니다. 네. 허허 이 음 하나하나 이거 야. 환장하겠네. 어우 짜릿짜릿해. 어우 정말 이 레조넌스가 느껴지는 이 나무의 디테일함. 아, 네. 아, 좋습니다. 진짜 네. 좋다 이거. 마샤 게인.
오, 이 마지막 파워 코드. 와, 배음이 진짜 좋긴 하네요, 좋습니다. 진짜. 좋다. 뭐 어, 확실히 한번 땡겨 보실래요? 저요? 네, 네 뭐 마사 클린. 좋다. 확 좋지 않습니까? 아이 좋은데. 갖고 계십시오. 급 기타의 느낌이 그죠? 확 오는데. 야, 그리고 이 뭐 그 깁슨 기타 처음 샀을 때 뭐 여러 가지 느낌도 있지만 이 초콜릿 냄새 네, 플러스 뭐 이 지금 이 냇감. 뭐 물론 앞전 기타도 좋았습니다만 이게 아니 이게 그 예전에는 앞전 기타 안 좋아.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몰랐었냐면 얘기하면 안 되지 사람들. 예전에는 여기 커스텀샷 마크가 찍혀 나와서 히스토릭을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찍혀 나오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스탠다드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온 그냥 라인 중에 뭐 60년대 형태인가 보다. 왜냐면 60 레스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아 나는 이게 내 타입이다. 참 이게 당연히 내... 네 타입이겠지. 어. 근데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아. 알고 보니까 이게 제일 비싼 거더라고. 그래갖고 아 그랬구나.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총 씨가 촉이 좋았던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걸 갖고 제일 내 타입이다 생각한 거야. 그렇습니다. 역시 이게 근데 확실히 그 기존에 있었던 335, 345 물론 너무너무 좋은 사운드 드립니다만 거기에 그냥 프리미엄으로 그 나무의 질감과 그런 내추럴한 디테일들이 확 올라가 얹어지니까 아 얘는 하이엔드 진짜 좋은 기타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그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우리가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345랑 345의 사운드가 어디가 부족하거나 빠지는 사운드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얘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냥 얘가 좋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얘가 좋은 돼요. 얘가 디테일이 되게 좋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무작정 얘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에 약간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부분이 이게 좀 어떤 느낌인가 하면 피지컬적으로는 그러니까 삼서호가 되게 건장한 체격에 진짜 힘캐 같은 느낌이라면은 이 사람은 왜 그 주짓수 고수분들 중에 약간 좀 나이 많고 왜소한데 정말 그 오랫동안 쌓아온 내공과 경력 그죠? 때문에 웃으면서 이렇게 턱턱턱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실제로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동네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 할아버지한테 강도짓 하려다가 20대 젊은 애가 잡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계속 기싸대기 맞는 영상에서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알고 보니까 주짓수 그 블랙벨트보다도 위에 코랄벨트셨을 거예요. 정말 건빨기. 마스터셨군요. 그래서 아마 단수로 치시면은 7단에서 8단 그러면 7단에서 8단 아 7단이 아니지 아 6단 6단 정도 6단 정도 되시려면 주짓수를 거의 한 50년 넘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동네 주짓수군요. 주짓수. 근데 외관으로 보면 아, 그렇죠. 건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주짓수 고수 같은 스타일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젊고 뭔가 확실하게 이 체감되는 피지컬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보다 345가 더 직관적으로 맞아요, 더 맞아요. 와닿는 사운드일 그럼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기타를 오래 연주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디테일적으로 더 오 괜찮다라고 얘기할 만한 포인트는 더 있으나 직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이 리이슈 모델이 345나 335보다 우월하다라고 모든 포인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저 335가 그냥 3 시리즈 BMW 3 시리즈 그리고 345가 5 시리즈 아니요 그 M3 이제 BMW 튜닝이야. 근데 얘는 빈티지 수동 BMW인 거야. 아, 그렇지, 그 옛날 그렇지. 그 옛날 거 앞에 옛날 이렇게 거. 네모나게 이렇게 띡띡대고 네, 230 그런 거. 얘는 수동이야. 수동이야. 뭐 그래서 계속 이걸 해야 돼. 관리가 겁나 잘 됐고 너무 막 팬시해. 너무 멋있어.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뭐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자동 타시는 분들은 수동 싫죠.
귀찮죠. 그렇죠. 그냥 큰 차가 좋지 뭐. 그냥 잘 나가는 게 그냥 좋지 뭐. 자,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어쨌든 사운드의 특성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아, 우리 뭐 듣고 오지도 않고 지금 얘기한 거지? 그죠. 듣고 오시죠. 자, 듣고 와서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뭐 블루스를 부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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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해야겠더라고요. 네. 좋네요. 네. 네. 블루스를 부르죠. 네. 아주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뭐 저 기타 좋은 거 나올 때마다 드리는 한 줄평으로 드리겠습니다. 초보자용 335 드리겠습니다. 초보자용 335. 네, 알겠습니다. 저건 고급자용 335, 고급자용 345, 네. 초보자용 335. 네. 네, 알겠습니다. 기타를 좀 못 쳐도 잘 들립니다. 네. 그럴듯하게. 저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대사를 하나 인용해서 하겠습니다. 내 아니 고조 할배뻘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조 할배뻘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힘을 숨긴 할아버지 해서 힘순할 이렇게 힘순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로 끝납니다. 네, 결국 할아버지.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 너무 그 내공이 막 느껴지는데 피지컬이 막 이렇게 압도적인 건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래서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살려는 드릴게. 아, 살려는 드릴게. 아, 그거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니까. 아, 네네.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선생님 사운드 35. 와, 굉장합니다.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1 나왔고요. 은총씨 사운드 36 역시. 오, 네. 덕분하네요. 가성비는 12, 어쩔 수 없죠. 네, 편의성 18, 디자인 18. 네, 저는 가끔 출연하니까 좀 후하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평균 총점은 84점이고요. 전 네.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은 79점. 네, 평균 점수는 81.33입니다. 33. 지금 보면은 83, 82, 81.33 이렇게 어쨌든 세 개 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스쿼드의 포인트가 무조건 사운드가 좋다고 얘가 더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한다라는 거. 네. 그죠. 결국엔 여기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건 첫 시간에 했었던 335였습니다. 모델. 기본 모델.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거는 허락과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기타는 그 기타예요. 얘는 이제 사실 이제 네. 돌이킬 수 없기, 돌이킬 수 없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많은 생각을 해보시길 합의를 바라겠습니다. 하셔야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사는 걸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합의를 하든가 막판에 합의를 하든가 어쨌든 다양한 합의가 필요한 기타. 사회적인 합의도 좀 필요하고요. 다양한 합의가 필요한 기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ES-335 1961 리이슈 81.33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그리고 사운드는 34, 35, 36 진짜 네. 충격의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신구로 지내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신구로 지내전 마지막 말로 살려는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살려는 드릴게요.
온갖 드립이 난무하고 있네요. 자, 3-3은 어쨌든 오늘 저희가 뭐 스쿼드 도입 이후 최고 수혜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의미가 있는 정말 레거시 사운드 네? 중에 하나 너무 잘 봤고요. 기가 막히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리이슈 3-3까지 오늘 깁슨의 어떤 좀 뭐랄까 또 포텐을 오랜만에 네.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이 커스텀샵 모델들 합의를 많이 해야 하는 기타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합의 특집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3-3 시리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은총씨가 끝내주시죠. 네, 인호형의 명대사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렉 기타의 모든 기타, 모든 다시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중심에 있는 기타 ES-335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 잘했어.